귤랑TV 소방차 그리기.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저는 귤랑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차를 완전 사랑하는 소방차 떡후 쑥개떡이에요. 쑥개떡아, 너 말이야 소방차 좋아하는구나. 나도 소방차 엄청 좋아해. 헉, 정말? 귤랑이도? 엥엥 우는 소방차는 언제 출동하는지 알고 있어? 그걸 내가 모를 줄 알고. 바로 불이 났을 때와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때 신고하면 출동하잖아. 엥엥 맞았어. 그럼 소방서 신고 전화번호는 뭐게? 아이고, 이걸 질문이라고? 바로 119 119잖아. 응, 맞아. 잘 맞췄어. 그럼 마지막 질문. 귤랭이가 알고 있는 소방차 종류는 뭐가 있어? 소방차 종류? 사다리가 달려있는 차랑 아픈 사람 싣고 가는 응급소방차랑 그 다음엔 모르겠어. 소방차를 진정 좋아한다면 소방차 종류에 대해서 아는 건 기본이지. 소방차는 말이야 종류가 무려 20가지나 넘는다고. 뭐? 내 눈엔 다 빨간 소방차 하나로 보였는데 종류가 그렇게 많았어? 그렇다니까. 오늘은 불이 났어요.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하는 소방차 6대를 소개해줄게. 오, 좋아 쑥개떡, 어서 소개해줘. 응, 그럼 1등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말이야 바로 지휘차야. 오잉? 지휘차라고? 노래 부를 때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자랑 이름이 비슷한데? 맞아.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안내해주는 지휘자처럼 재난 현장에 소방차가 잘 도착해서 재빠르게 상황을 수습하도록 지휘해주는 차가 지휘차야. 아, 정말? 지휘차 진짜 귀엽게 생겼다. 오르락기도 불고 있네. 지휘차는 출동대야 맨 앞에 앞장서서 가면서 사고 현장에 빠르고 정확하게 소방관들을 배치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지. 오, 정말? 그럼 이 지휘차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응, 소방관들과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 컴퓨터 등 각종 통신 장비가 들어있고 방송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있지. 그래서 큰 소리로 지휘할 수 있게 차에 확성기도 붙어있나 보다. 엥, 맞아. 그렇구나.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제일 먼저 출발하는 지휘차. 나 꼭 기억할게. 엥엥, 그럼 귤랑아, 2등으로 출동하는 차가 뭔지 아니? 글쎄, 물이 들어있는 물탱크 소방차인가? 아니야, 바로 의료장비가 실려있는 구급차야. 오, 구급차. 내가 아까 말했던 응급차가 바로 이 차잖아. 응, 맞아. 이 구급차는 사람을 구조하는 핵심 역할을 하지. 이 차 안에는 산소호흡기, 들것 등 응급처치를 하는 의료장비가 있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차량이 사고 현장으로 못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휴대용 의료가방도 준비되어 있어. 우와, 사람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급차다운 걸. 맞아. 귤랑아, 그러면 다음으론 3등으로 출발하는 소방차를 소개해줄게. 엥엥, 어서 알려줘. 알았어. 그럼 3등으로 출발하는 소방차는 바로 인명구조장비가 들어있는 구조버스야. 오잉? 인명구조장비? 그게 뭔데? 그건 바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장비를 얘기하는데, 잠긴 문을 여는 절단기라던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랜턴 등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가 이 구조버스 안에 들어있지.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바로 이 차에 탑승해. 구조대원까지? 응, 사고나 재해 현장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인명구조와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구급차, 구조버스가 소방차 대열 앞부분에서 열심히 달리는 거라고. 우와, 사람을 구하러 달리는 소방차 이야기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멋진걸. 이제는 소방차 대열을 본다면 지휘차, 구급차, 구조버스
이 순서를 완전히 기억할 수 있겠어. 그래 그래. 그럼 쑥캐터가 도대체 물탱크 차는 언제 출동해? 둘랑이 성격도 급하긴. 물탱크 차는 아직이라고. 4등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바로 펌프차야. 에? 물탱크 차가 먼저 출동하는 게 아니라 이 펌프차가 먼저 출동한다고? 펌프차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응! 물을 쏘는 호스와 고성능 펌프가 들어있지. 아 정말? 나는 물탱크 차에 호스도 같이 들어있는 건 줄 알았어. 그럼 이 펌프차에 들어있는 호스를 물탱크 차에 연결하는 건가? 오! 바로 맞췄어. 소방차의 호스는 그 길이만 해도 250m에 이른다고. 250m? 대박! 정말 길다! 난 100m 달리기 하는 것도 힘든데 호수 길이는 100m 트랙의 두 배 반이나 기네. 그럼 결코 짧은 길이가 아니지. 그래서 이 호수만 돌돌 말아 넣어도 이 큰 차에 한가득이라고. 그래서 이 호수가 들어있는 펌프차가 먼저 출발하고 물을 가득 실은 물탱크가 그 다음으로 출발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귤랑아, 이 펌프차는 훈란 현장에만 쓰이는 게 아니야. 에? 그럼? 응! 비가 왔거나 하수시설의 문제로 물이 넘쳐난 현장에서 이 펌프차가 물을 퍼내기도 하지. 와 진짜? 소방차는 불을 끄기만 하는 차가 아니었구나. 어쩜 멋져. 그치 소방차가 이렇게 멋진 차라니까. 그럼 이번에 드디어 물탱크 차가 나오는 거 맞지? 응응 맞아 다섯 번째로 출동하는 차는 큘랭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물이 가득 들어있는 물탱크 차야. 오 방금 배웠던 펌프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물탱크 차네. 맞아 이 물탱크 차의 탱크 안에는 최대 6천에서 1만 리터까지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해. 아 정말? 6천 리터라? 감이 잘 안 오는데? 응! 이 양은 한 사람이 하루에 2리터를 마신다면 8년 이상을 마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지. 허걱! 파파파 8년? 우와 엄청난 양의 물을 싣고 달리는구나. 맞아 바로 이 물탱크 차가 없다면 펌프차는 팥 없는 찐빵, 고물 없는 떡 같을 거야. 그렇네. 이 물을 실은 소방차가 불을 꺼준다고 생각하니 너무 고마워. 응, 나도. 그럼 이제 마지막 6등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말야 고가 사다리 차야. 와, 사다리 차 나왔구나. 난 소방차 하면 이 차가 가장 먼저 떠올라. 나도 그래. 그런데 귤랑아, 왜 사다리 소방차가 필요한 줄 알아? 아마도 높은 곳에 난 불을 끄려고 필요한 거 아냐? 맞아. 높은 곳에 난 불을 끄기도 하고 반대로 건물 저층 등 낮은 곳에 불이 나도 사람들이 고층으로 대피하기 때문에 고층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도 이 차가 필요하지. 오 그렇구나. 낮은 곳에 불이 나도 이 사다리 차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 응응 맞아. 이렇게 불이 났어요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오늘 소개한 소방차 6대는 꼭 같이 출동한다고 해. 아 정말? 그럼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 필요 없는 소방차가 생기면 어떡해? 그럴 땐 필요 없는 소방차는 소방서로 돌아가지. 오 그렇구나. 소방차 떡크 쑥개떡아, 오늘 모양도 기능도 각양각색의 소방차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고 유익했어. 그래 그럼 이제 소방차가 지나가면 어떤 소방차인지 종류를 알아볼 수 있겠지. 응 그럼 하지만 마지막 정리를 한 번 더 부탁해. 알겠소. 자 그럼 오늘 소개한 소방차들 모두 나오세요. 그럼 1등으로 출동하는 소방차 지휘차 나오세요. 네 재난 현장에 소방차가 잘 도착해서 재빠르게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지휘해주는 차 지휘차가 1등으로 출동하죠. 네 맞아요. 그럼 2등은 사람을 구하는 구급차.
네네, 이 구급차 안에는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응급처치하는 의료 장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요? 그럼 3등으로 출동하는 차는 구조버스. 네, 이 구조버스 안에는 잠긴 문을 여는 절단기나 어두운 곳에 비추는 랜턴 등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가 들어있어요. 맞아요. 그럼 4등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뭔가요? 네네, 바로 물을 쏘는 호수와 고성능 펌프가 들어있는 펌프차예요. 이 펌프차에 들어있는 호수는 길이가 무려 250m나 되죠. 우와, 정말 길군요. 그럼 5등으론 물탱크차 나오세요. 펌프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물탱크차는 최대 6,000에서 10,000L까지 물을 저장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구가사다리차 나오세요. 구가사다리차는요, 높은 곳이나 불을 끄기도 하고 높은 곳에 대피한 사람들을 구조하기도 해요. 우와, 그래요.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도 재밌고 유익했나요? 오늘 소방차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말고요. 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재밌는 떡으로 만나요.